자, 이번 시간부터 실무편 할 차례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초정보 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은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 설치 후 가장 먼저 작업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그 순서는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원가명세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율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지금 설명한 그 순서 파트별로 출제가 됐지만 전산세무 2급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산세무 2급에서는요, 만약에 이 부분이 나온다면 거래자료 입력 과정에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필요하니까 계정 과목을 등록하시오. 이 정도만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해당되는 이 파트 자체를 가지고 문제로 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산 회계 1급을 학습한 수험자는 해당 단원을 건너뛰고 일반 점표 입력부터 학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 기초정보 등록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 너무 오랫동안 기초정보 등록을 안 하신 분은 프로그램 구입 후 프로그램 설치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들으시고 일반 점표 입력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등록부터 프로그램 메뉴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치하고 자료를 다운받아서 수업 첫 시간에 한 대로 작업을 해놓으셨죠? 예. 전산세무 1급 드라이브 C로 하고 회사 코드 옆에 풍선 도움말,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주식회사 세무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재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실무편을 들으시려면 교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론편에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듣는데 지장이 없지만 실무편에서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 등록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은요, 우리 회사를 등록하는 거죠. 실제 회사 하나만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고, 물론 여러 개 회사를 등록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를 하나만 등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회사가 많이 필요해서 자료실에 이 백업 데이터를 올려놓은 겁니다. 다운을 다 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회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코드 번호 쓰시고 회사명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개인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으로 해야지 쓸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해계연도를 입력하게 되는데 해계연도는 기업연올일을 기준으로 기업연올일이 1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해가 2기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업연올일이 2011년이다 그러면 2016년은 6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갖다 놓고요. 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이픈이 입력하실 때 하이픈이 표시되어 있는데 하이픈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 이름을 넣으시고요. 대표자의 주민번호 넣고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를 넣는 건데 사업장 주소를 입력할 때 우편번호까지 넣고 싶으시면 이 말풍선, 풍선도움말 버튼을 눌러가지고 우편번호 검색창이 나오면 해당되는 주소를 입력하셔서 주소를 우편번호까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넣으실 때 도로명 주소 기존에 예전에 그 집원 주소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해서 주소를 찾아서 넣으시면
도로명 주소가 신주소이기 때문에 신주소란에 여라고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업태, 예, 종목을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개업연월일 17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설립연월일 넣을 수 있는 16번 란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 중에 맨 밑에 보면 세무서가 있는데, 그 세무서가 우리 회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이므로 21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라는 이제 세무 신고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란이고요. 프로그램에서 메뉴가 그냥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해당되는 메뉴 하나하나가 나중에 세무 신고서 작성할 때 우리 회사 주소가 필요하면 이 주소라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거고, 업태하고 종목이 필요하면 세무 신고서에 업태 종목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만든 란입니다. 그 나머지 란은 우리가 공부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항 옆에는 추가 사항이 있고요. 추가 사항에서는 이메일 주소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럴 때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므로 6번에다 그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서 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뭐 사업장별, 총괄납부, 뭐 사업자 단위 이런 게 있으므로 신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예.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 등록 메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래처 등록 버튼을 예,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예, 거래처 등록 메뉴는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융기관과 신용카드가 아닌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다 입력합니다. 금융기관과 신용카드가 아닌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다 입력하는 거고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뭐냐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기타 나머지 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혹시 그런 상품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만든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상품을 이제 등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요. 신용카드는 그래서 등록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회사에서 필요한 사항 이렇게 쭉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항이 나오죠. 예, 신용카드는요,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맹을 맺은 카드사나, 그 다음에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 만든 매입카드를 등록하는 란입니다. 가맹을 맺은 카드사가 있을 경우 그 카드사는 유형을 매출로 하셔야 되고, 가맹점 번호를 입력해서 나머지 필요사항을 더 추가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만든 매입카드가 있다면 매입으로 하시고 카드번호를 넣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가맹점번호를 쓸수 없어요. 매입이니까. 그 다음에 그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이렇게 종류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필요사항을 입력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래처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일반 거래처에서 등록을 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를 설명하면 일단 일반 거래처에 코드번호를 넣으시고요. 번호를 넣으실 때는 실무에서는 여러분 임의적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알림이라고 있는데요. 이 번호 내에서 번호를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자, 거래처명을 쓰고, 그 다음에 유형이 나오는데 매출, 매입, 동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매출 거래처. 이 거래처와 매출만 할 경우에 그럴 때 매출로 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매입은 등록한 거래처하고 상대했을 때, 매입만 할 때. 그 다음에 동시는 매출도 하고 매입도 할 때. 자, 그럴 때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쓰시고, 실무 시에는 이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해서 실제 등록한 사업자인지 아닌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회사에 사업자의 주민번호 하시면 넣으시는 거고요. 잘못 설명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2번의 주민등록번호는요. 2번의 주민등록번호는 거래처 중에서 개인을 거래처로 등록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 사업자 등록번호는 회사를 거래처로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 쓰시면 되겠고,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 중에 4번을 보고 쓰거나, 아니면
그 증명서류, 그 회사하고 거래하면 증명서류를 받게 되는데, 세금 계산서나 뭐 계산서, 영수증 받게 되죠. 예, 거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주민등록번호는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거래처로 등록하고자 할 때, 개인은 사업자 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끊어줄 때도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끊어주므로, 그럴 때 2번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거래처가 회사든,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이든,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있을 텐데요. 회사라면 이제 대표자 이름이 있을 거고, 개인이면 그 개인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이름을 대표자 명의에다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사로 되어 있다면 업태 종목 이런 거 쓰는 거고, 개인은 이거 쓸수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로 되어 있다면 주소를 넣는 거고, 주소 넣으실 때 우편번호까지 넣고 싶으면 이 풍선 도우말 눌러서 우편번호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회사 등록처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밑에다가 더 넣어서 쓰시는 거고요. 시험에서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그러면 이제 5번까지만 자료가 나오고 있으니까 5번까지 입력하는 방법만 숙지하시면 예, 됩니다. 그다음에 거래처를 갖다가 등록하실 때이 거래처 코드 번호를 잘못 입력하실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를 이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상단에 삭제, F5 삭제나 또는 빨간색 X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세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은요, 회사에서 쓰고자 하는 그 계정 과목과 적용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자, 계정 과목은 먼저, 왼쪽에 계정 체계를 보시면, 당좌 자산, 재고 자산 이렇게 나오고요. 그 해당되는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별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등록된 계정 과목의 오른쪽에 가운데 내용을 보시면 빨간색, 검정색, 그다음에 좀 내려가 보시면 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빨간색 계정 과목은 웬만해서는 수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검정색 계정 과목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된 건데 이건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이제 사용자가 필요하면 더 추가로 등록해서 쓰라고 만든 겁니다. 해당되는 그 계정 과목을 추가로 등록해서 쓰고자 할 경우나 검정색 계정 과목을 바꾸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 빨간색 계정 과목을 바꿔야 된다면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한 편집은 오른쪽에서 합니다. 오른쪽에서 일단 붉은색 계정 과목은 보시면 마우스 클릭이 안 됩니다.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붉은색, 빨간색으로 나온 계정 과목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단축키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가운데 계정 과목 란에다가 고치고 싶은 계정 과목을 클릭을 하시고요. 단축키를 눌러야 되는데, 컨트롤 F2를 누르면 됩니다. 제가 컨트롤 F2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컨트롤 F2를 눌렀더니 이렇게 수정이 되게끔 됐죠? 예. 마우스가 클릭을 했더니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성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 계정 과목 그냥 하면 되겠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이게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등록했지만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이 계정 과목은 모든 업종 거다 계정 과목을 등록한 게 아니므로 혹시 더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계정 체계 분류표에 맞춰서 등록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른쪽에다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계정 과목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성격 고르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은 뭐냐면요, 적용은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전표에다 입력하고요. 그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 거래 내용을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죠. 적용은 프로그램에서 현금 적용하고 대체 적용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금 적용은 그 전표를 입력하실 때 거래 내용이 현금이라면, 즉, 입금 출금이라면, 입금 출금 시, 출금이 발생했을 때, 입금 출금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입금 출금과 관계되는 그 거래 내용을 적용란에다 입력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등록해 놓은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그 거래를 분석해 왔고요. 거래를 분석해서 등록을 해 놨는데요. 사용자가 추가로 더 필요하면 밑에다 넣어서 쓸수 있습니다.
현금 적용은 그 전표 입력을 할때 거래가 입금 출금일 때 나오는 거고요. 대체 적용은 거래를 입력하실 때 전표 입력에 차변 대변, 그 차변 대변으로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게 있는데 이를 대체 전표라고 그러거든요. 즉 대체 전표로 거래를 넣으시면 적용란에 대체 적용가 뜨고요. 그 다음에 입금 출금으로 거래를 넣으시면 적용란에 현금 적용가 뜨게 돼 있습니다. 적용가 자동으로 뜨니까 그 해당되는 적용을 보고 번호만 선택해서 거래 자료를 입력하면 빠르게 거래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더 추가로 해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용을 넣을 때는 사용자가 그 번호를 갖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필요 없는 적용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빨간색 X 이 삭제 단축키가 F5인데요. 이 삭제를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밑에 환경 등록은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주로 많이 설정해서 쓰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분 재무제표 등인데요. 정기분 재무제표 등은 신규 사업자가 아닌 계속 사업자, 즉 작년에도 사업을 한 그런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최초로 구입했을 때 작년에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결산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을 거고, 그러한 작년에 그 보고서 작성된 내용을 프로그램을 최초로 구입하게 되면 작년 거래를 올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기분 자료를 입력하라고 만든 란입니다. 메뉴가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원가명세서, 정기분 인여금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율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초로 구입을 했을 때 프로그램을 최초로 구입했을 때한 번만 입력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 해부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요. 결산을 하고요.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이게 보고서인데 이 재무제표가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단기 거는 정기로 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6년이다. 그러면 2017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2015년, 2016년 거, 이 2016년 올해 거 결산한 내용이 저게 정기분으로 가게 돼요. 2017년에. 따라서 이 정기분 재무제표 등은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때 처음 한 번만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부터는 입력하지 않아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기초정보 등록과 관계된 이 메뉴는요.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처음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메뉴입니다. 즉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조회 등록하고 프로그램 처음 구입했으니까 신규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면 정기분 자료를 넣고요. 그 다음에 올해 거 자료를 넣게 됩니다. 단기 거 자료를 넣게 되면 결산 시에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산 시에 재무제표 보고서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다음 연도로 마감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단기 깨 정기로 가게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작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기분 재무제표 등을 최초로 구입을 했을 때 입력을 하게 된다면 그 순서가 있는데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일 먼저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하고 정기분 원가명세서는 순서 관계없이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넣어도 되는데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넣는 게 좋습니다. 정기분 원가명세서는 제조업을 하는 업자만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 회사는 건설업은 아니니까 혹시 건설업을 한다 그러면 건설업을 하는 업자도 이거 사용하는 겁니다. 그 제조업자하고 건설업자는 원가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업자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왜 1번, 2번, 3번 이렇게 넣기를 추천하냐면요. 일단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뭐가 있냐면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재고자산이 상품, 제품, 원재료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상품, 제품, 원재료가 해당되는 밑에 나오는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에 그 똑같은 이름이면 그 자리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 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 사안에 있는 계정 과목을 넣으면 그 계정 과목이 손익계산서하고 원가명세서에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 그 계정 과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손익계산서하고 원가명세서에 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를 먼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조업을 혹시 하고 있다. 그래서 원가명세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기분 원가명세서가 있을 거고요. 그 원가명세서를 두 번째로 넣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 원가명세서를 넣고 나면 이 회사가 작년 1년 동안에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 얼마인지가 산출되고요. 그 금액을 갖다가 손익계산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거나 그런 나머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결산하게 되면 결산 보고서 만들 때요. 제조원가명세서 제일 먼저 만들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조업자는 제조원가명세서를 만들어서 단기에 제품 완성된 게 얼마인지 그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 단기에 만든 제품은 이제 내다 팔아야 되는데 내다 팔면 그 내용을 손익계산서에다 표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순서로 되기 때문에 단기 결산할 때 보고서 만드는 순서가 제조원가명세서, 그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절차로 정기분 자료 넣으실 때도 이왕이면 정기분 원가명세서 넣고 그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넣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분 임기응부 처분계산서를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래처별 총이율은 작년에 거래처하고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그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뭐 예상 매출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갚아야 될 돈, 외상 매입금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외상 매출금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를 이 거래처별 총기율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즉, 올해가 되겠죠. 단기의 거래처 원장 상단에 그 내용이 기록돼서 거래처 원장을 정상적으로 쓸수 있게도록 해줍니다. 작년에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이 있고 그 거래처가 어떤 거래처인지를 갖다가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 올해 거래처 원장을 정상적으로 쓸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말하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자료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산, 부채, 자본은 매년 2월에서 사용합니다. 그 2월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자산, 부채, 자본에 정기분 자료를 넣어줘야지 올해 해당되는 그 자산, 부채, 자본에 관계되는 장부들이 있는데 그 장부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 거 데이터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러한 정기 2월 자료, 즉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 정기분 재무제표 등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자체가 이 메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정기의 재무상태표를 갖다 놓고 입력을 하는 건데요. 프로그램에 보면 자산은 왼쪽에, 부채 자본은 오른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재무상태표 등식에 맞춰서 만들어 있어가지고요. 입력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등식에 맞춰서 이렇게 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좌측에 자산, 우측에 부채하고 자본으로 되어 있는 계정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틀에 맞춰서 지금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그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갖다 놓고 계정 과목과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계정 과목과 금액만 쭉 넣으시다가 좀 입력하기가 어려운 거는 퇴손 충당금이 있는 채권하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유형 자산인데 그런 경우 정기분 재무상태표 갖다 놓으면 그 금액이 좌측에 두개 있고 금액 쓰는 란이 좌측과 우측으로 있죠. 좌측에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 우측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출금 퇴손충당금 말하면 외상매출금 퇴손충당금 있고 외상매출금에서 외상매출금의 퇴손충당금을 뺀 금액 쓰는 자료 두 자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되어 있냐면 정기분 재무상태표가요. 그러면 프로그램에다 어떻게 넣냐면
우측과 금액을 넣지 않고요. 좌측과 금액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우측에 있는 금액이 좌측에 있는 금액에서 계산돼서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으로 말하면 이게 외상매출금 받아야 될 잔액이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그 외상매출금 작년 결산할 때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돈 15만 원인데, 이 잔액에서 이 대손충당금을 빼가지고 옆에다가 금액을 표시하는데요. 이 옆에다 금액을 표시하는 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이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이 외상매출금의 장부 금액 회수 가능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금액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 똑같은 방법으로 이 건물과 건물의 감가상각, 유형자산도 똑같은데요. 금액이 좌측에 두 개가 있고 우측에 이렇게 하나가 있죠. 이럴 때 좌측에 두 개만 넣으시면 되고,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이 건물의 취득원가고요. 그 밑에는 이 건물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을 우측에다가 표시하는 건데, 보고서 작성할 때 이를 이 해당되는 건물의 장부 금액,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입력을 하실 때는 이 장부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좌측에 두 개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 상태표 갖다 놓고 보면 맨 마지막에 얘가 2월 이익인 경우는 돼 있는데요. 보고서 수기를 작성할 때는 이건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주식회사는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그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하도록 돼 있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회계 처리하고 배당을 실시하고 그러는 건데, 다음 연도에 그 주주총회 통해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결의되고 배당이 실시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올해 자본에다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작년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올해라고 하면 단기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작년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올해로 넘어와서 처분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올해 거하고 같이 섞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작년 결산 시 발생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단기로 넘어와서 연초에 주주총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하니까 연초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처분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이 그 다음 연도 넘어가면 그 다음 연도도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작년에 넘어온 건지 올해 생긴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사에서는 작년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걸로 수정돼 있어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넣어야 된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좀 설명드리면, 제조업자는 원가 명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조업자가 만드는 원가 명세서를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그래요. 따라서 전기분 제조 원가 명세서를 갖다 놓고 자료를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쭉 넣으시면 됩니다. 원가 명세서에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그다음에 단기 총 제조비용 쭉 나와 있는데 계정 과목과 금액만 넣으시면 되고, 이 재료비 밑에는 그 전기분 원가 명세서 보시면 재료비 밑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기초 원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액, 기말 원재료 이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넣냐면 원재료비라고 치시고요. 원재라고 쳐서 원재료비를 선택하시고 다음에 이 창이 뜹니다. 이 창이 뜨면 그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 내용 넣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요. 이게 원재료가 쓰고 남은 재료이므로 이게 재고자산이거든요. 이 재고자산이므로 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특성입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작업을 해야 돼요. 중복 데이터를 두번 작업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고 났는데 잘못됐다 이 부분이 그러면 해당되는 계정 과목 옆에 금액을 클릭하시면 다시 뜨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 자료 쭉 넣으시다가 보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 쓰는 난이 기초 제공품은 좌측에서 넣는 게 아니라 기초 제공품이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우측에 6번에서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또 전기분 재무 전기분 원가맹수 보면은 전기분 원가맹수 보면은 기말 제공품이 있죠. 전기분 원가맹수 보면 오른쪽에 이 화면을 보는 것처럼 원재료비가 있고 그 원재료비 밑에 이렇게 기초 단기비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예. 그다음에 노무비 있고 경비 있고 그 밑에 단기 총 제조비용 있잖아요. 예. 자료를 넣으시면 이거 자동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기초 제공품 쓰는 게 있는데 기초 제공품은 프로그램에서 오른쪽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오른쪽에 지금 표시되는데 이거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 제공품이 재고자산이니까 그것도 기말 원재료처럼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료 이렇게 다 넣으시면 이렇게 되고요. 프로그램의 특성상 기말 제공품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비에 있는 기말 원재료는 여기서 입력할 수 없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수정을 하거나 그럴 때도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뜨고요. 이것도 계정 과목과 그 다음에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갖다 놓고 입력하실 때그 제품 매출원가 입력할 때 제품 매출원가 입력할 때 해당된 계정 과목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와서 그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 입력할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제품 매출원가 밑에 기초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품 재고액 이거 표시되어 있죠? 해당되는 제품 매출원가를 타이핑하시면 이 창이 뜨기 때문에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입력한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제품 매출원가 옆에 있는 금액을 클릭하시면 이 창이 다시 뜨니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란에다가 금액을 쭉 넣으시면 되는데 기말 제품 재고액은 여기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기분 원가맹수서랑 똑같이 이 팔고 남은 제품이 재고자산이기 때문에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고치고 싶거나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작성이 끝나면요. 당기순이익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 매출원가가 나오면 그 제품 매출원가로 해당되는 란에다 넣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손익계산서 보실 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있는데요. 이 제조업자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조원가 명세서 맨 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자료 넣으실 때도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맨 밑에 나오면 그 금액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과 일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업이 끝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그 다음에 보고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이 당기순이익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보고서 보면 일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내용을 바꿨다 그러면 그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바꾸실 때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F6 불러오게 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반영됩니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지금 그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양식 똑같죠? 이거하고 프로그램이? 앞에 거는 계정 과목과 금액만 돼 있어가지고 양식이 안 나왔는데 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양식이 그대로 나와요. 그 해당되는 란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처리가 끝나면 마지막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볼수 있고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떤 금액과 일치가 돼야 되냐면 이거 내년에 처분할 거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이율 이익잉여금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걸로 쓴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예, 사용을 하시는 거였고요. 이거 회계 1급하신 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처별 초기율은 매주 사용하는 방법이 1단계 불러오기 통해서 계정 과목을 쭉 불러오고 그다음에 2단계 해당되는 그 계정 과목 받아야 될 거래처를 넣어야 될그 계정 과목을 좌측에서 선택하고 우측에서 거래처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래처 넣으실 때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서 코드란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F2를 누르든지 아니면 메뉴에서 F2 코드를 눌러가지고 거래처 이름을 투자를 치셔갖고
그 조회가 되면 거기서 넣으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 이름을 이렇게 주라고 치면 주가 들어간 거래처가 쭉 나오거든요. 주 현황까지 쓰면 주연이 들어간 거래처가 나오니까 선택하시고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금액과 우측에 있는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고요. 일치가 되면 차익이 0으로 바뀝니다. 즉 3,600만 원을 받아야 될 거래처를 다 넣으시면 거래처를 다 넣어놨다 그러면 그 좌측에 있는 금액도 3,600만 원, 우측에 있는 금액도 3,600만 원이므로 차익이 0이 됩니다. 차익이 0이 되게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작업된 내용은 거래처 원장 상단에 정기율로 반영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올해의 자료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단기의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가 전표 입력 메뉴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